네, 빨리 합니다. NH증권이죠. 5달러, 100달러 중에서 당첨이 되는 건데, 논스톱 챌린지인데, 이게 2월 20날부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는 해외 주식 거래 내역이 있던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참여를 했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5,000명 선착순인데, 2,000명 내외 정도가 참여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QV가 나무 두 군데서 다 참여가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선착순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것 같고, 5달러에서 100달러인데, 선착순 5,000명이고, 투자 지원금 100% 지원인데, 30일간 해외 주식 미거래 시 자동 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리워드는 확인 일자 기준 2주 이내 지급이 되니까, 뭐, 오늘 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 들어오니까 다음 달 내에는 거래를 해야겠죠. 챌린지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접속만 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간 거래 참여하기 및 월배당 서비스 접속. 이네 개가 내 접속이고요. 해외 주식 거래 및 소수점 거래는 참여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표시가 안 되고, 주간 거래는 당일 18시 30분, 소수점 거래는 이길 10시 10분에 반영이 되니까는, 전 반영이 안 됐길래 주간 거래를 두번 했죠. 네. 접속하고 하다 보면은, 네, 이거 네 개는, 네, 접속하자마자 성공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주간 거래 및 소수점 거래는 네, 당일 및 이길 날, 네, 참여 성공이라고 나올 거고요. 지원금은 30일 이내 한전이 제한되며, 네, 해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 안 하면 환수되니까 주의하시고. 지난주에 하고 그 다음주에 눌러보니까, 네, 10달러 당첨됐다고 오네요. 역시 10달러네요. 5달러 되는 것보다는 낫죠. 네. 참고로 미국 주간 거래는 네, 10시부터 18시고, 이전에는 이 주간 거래가 삼성증권에서 독점이래가지고 삼성만 했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남으로써 여러 증권사에서 주간 거래가 다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독점이 깨지는 바람에. 뭐 해외 주식 안한 분들은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해외 주식 거래나 뭐 소수점 했던 분들은 네, 그냥 하는 게 낫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